무대 아래에서 올라오는데 감동 많이 받았습니다. 이 감동은 사실 NG만 저희한테 전해줄 수 있는 거 아시죠? 저도 이게 사실 여기서 울컥하면 안 되는데 뭔가 울컥한 거 있죠. 나폴색이 되게 밝은 노래인데 이제 어둡게 할 뻔했어요. 안팔아. 네, 안팔 뻔했어요. 나폴색. 누구 팬이길래 이렇게 목소리가 된다든지. 안정은 이제 목소리도 너무 아름다운데 함성 소리가 너무 저게 좋아요. 그리고 아, 좋아요.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섹션은 네, 엔진들이 좀 예상을 못했을 것 같긴 해. 그렇긴 해. 그렇긴 해. 네. 프로가 끝날 때쯤 이제 유닛 무대 비하인드 한번 풀어보고 싶은데 그 전에 엔진. 네. 오늘 최초 공개 루시퍼 무대 어땠어요? 아, 근데 이건 제이 형이 구운 불가가 아니고 지금 가는 무대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박했어! 저희 공이즈 데뷔 무대였잖아요? 멋있었어요. 네. 그래서 열심히 할 수가 없었죠. 저는 티스가 아, 너무 신나는데요. 특히 이제 니키의 킬링 파트. 아, 니키가 한번 보여주면 좋겠어요. 이 부분 혹시 우리 루시퍼 팀도 같이 해줄 수 있나요? 한번더 해요. 5, 6, 7, 8. 아, 근데 이거 저 공기지 형들 버전이 보고 싶긴 해요. 맞아요. 세요? 세 앞에 나와서. 우리 어느 쪽? 이쪽? 왼쪽? 왼쪽? 반대쪽? 반대쪽? 오른쪽? 5, 6, 7, 8. 제이 씨 레코딩 아니죠? 아니 성원이 좀 아직 오셔서 고마워요. 원래 힘듭니다. 근데 사실 이번 유닛 무대는 제가 되게 진짜 재밌게 연습한 유닛 무대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연습 과정을 다 봤으니까. 그쵸. 그런 만큼 그걸 보는 엔진 분들도 굉장히 행복했을 거라고 믿고. 네. 사실 공연을 하다 보니까 약간 엔진들끼리 친해진 것 같지 않나요? 좋아졌어요? 어, 많이 친해졌다. 우리랑 어때요? 우리랑은? 좀 긴장 좀 풀렸어요, 여러분? 근데 저는 엔진분들 중에 눈을 못 마주치는 분들이 좀 있어. 아... 왜요? 왜요? 부끄러워요? 부끄러워요? 그럴까 봐요. 그냥 가볼까요? 지금 보고 있어요. 아니, 잘 보는데? 아, 여러분 근데 이제 제 눈빛으로 말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제 눈빛으로 제가 뭘 표현하고 싶은지를 맞춰보세요. 이제 하나, 둘, 셋. 이제 제가 맞춰볼게요. 오케이. 네. 오, 저녁 배달 음식 멋있겠지. 아, 대민. 아, 네. 아, 대민. 네. 네. 아닙니다. 이제 사랑을 하고 싶다, 사랑한다. 이제 말을 해주는 거예요. 오. 아, 눈빛만 봐도 이제 알 수 있다 이건가요? 네, 눈빛. 한 번 더 해주세요. 하지만 눈빛만 봐도 통하는 엔진과 알다 할 뿐이지만 가끔은 확실한 수신호가 좋을 때도 있죠. 그렇죠. 이제 그러면 이제 다음 곡으로 넘어가기 전에 다음 곡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딱 오늘 오신 엔진과 그리고 시청하고 계신 엔진과 우리끼리만 아는 이 사랑의 수신호를 전해보는 겁니다.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끼리만 사랑의 수신호가 뭐 이건 아니에요. 보통 자들 중에서도 이제 엔진이 저희를 향해서 그걸 하면은 이제 사랑이라는 뜻으로 저희가 캐치를 한 거죠. 네. 네. 그러면은 네. 좋은데요? 좋은데요? 그러면
여러분들 웍더라인 첫날에 사랑의 수신호는 누가 정할까요? 그러면은 뭐 물병돌 이건 사실은 그쵸. 너무 많이 했어요. 그거는 저희... 페이트 프로세스 마무리가 됐어요. 40번 넘게 했어요. 저희 시비도 저 그러면 오늘 구역을 나눠가지고 엔진 함성이 좀 더 작은 의미로 엔진을 더 작은 쪽이 엔진을 더 사랑하는 의미로 그쪽이 수신호를 정해보는 거 같아요. 좋다. 작은 쪽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팀원 구역을 한번 나눠서 진행해볼까요? 네. 오케이. 네. 팀을 정하는 데는 또 우리 응원봉이 그쵸 응원봉이 필요합니다. 오! 젠지봉 2! 잠시만! 엔진봉 2가 명인가? 와 이거 좋네. 엔진봉 2!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저희 공이즈 팀과 같은 팀은 누구인가요? 어디인가요? 오! 오! 렛츠고! 오! 파란색! 렛츠고! 이거 진짜로 갑니다. 렛츠고! 달려라 마무리 달려라 프로님 엔진도 어딨나요? 에이! 아싸 우리가 더 많다. 여기 스파이 있어 스파이! 오케이 오케이 세븐 자 좋습니다. 에브리바디 스텝자 2층 잡고 일어나야지. 2층 너무 추워. 가만히 있으면 더 추워요 여러분. 아 여기 안 일어나실까요? 여기 불 안 들어오시면 여기 이쪽 2층 다 일어나시죠. 일어날까? 자, 네. 좋습니다. 팀 나눴으니까 본격적인 대결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좋아요. 워밍업으로 엔지니어의 함성 데시벨 체크.